자, 42쪽 펼치시기 바랍니다. 요가서 42페이지 펼쳐보세요. 자, 저번에 위진남북조 시대를 배웠는데, 이제 이 위진남북조 시대가 통일이 되겠죠? 이 위진남북조 시대를 통일시킨 나라가 바로 수나라입니다. 근데 수나라는 이렇게 혼란기를 통일한 나라가 오래 못 가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저번에 배웠던 진시황이 통일한 진나라도 마찬가지고, 수나라도 올해는 못 갑니다. 589년에 통일을 했다고 하는데, 618년에 망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한 30년도 못 가죠. 그래서 별로 비중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나라가 오래 가지는 못했지만, 이후에 나오는 당나라의 제도도 대부분 수나라에서 이어받은 거기 때문에 이 수나라라는 나라는 존속된 기간보다는 알아둬야 될게 훨씬 많은 나라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내용을 살펴보면, 자, 뭐 양견이라는 사람이 수나라를 세워서 남북조 시대를 통일했다고 나와 있죠. 자, 우리 위진남북조 시대에는 구품 중정제가 관리를 선발하는 제도여서 문벌귀족이 활동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이제 수나라는 구품 중정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관리 선발 제도를 만들어요. 그게 바로 과거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네들끼리 추천을 하니까 귀족이 자기네들끼리 뽑아주고 귀족 사회가 계속 가서 힘이 너무 강해졌다라는 거지. 그래서 차라리 추천제를 폐지하고 관리를 시험으로 뽑자. 그렇게 시작된 게 과거제입니다. 그래서 수나라는 이 과거 제도를 도입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중요성이 있는 나라예요. 자, 계속 읽어보면, 자, 문벌귀족을 견제하면서 중앙집권을 꾀하였고, 북일에 시행되던 균전제, 조용조, 부병제 등을 정비했다. 자, 이거는 균전제는 저번 시간에도 북조에서 시행됐다고 얘기했는데, 역시 수나라도 이어받아서 시행하고, 조용조는 뭐냐면 세금제도. 그리고 부병제는 균전제와 짝을 지을 수 있는데, 균전제로 땅을 나눠줬으니까 네가 가서 군인을 해라. 그래서 군대를 징병하는 제도. 근데 이 제도는 수나라가 북위에서 이어받아서 수나라에서 완성해서 당나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요 제도들은 수나라의 제도일 뿐만 아니고 북조에서부터 만들어졌고, 당나라 때도 계속 시행된 제도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당나라 때또 균전제, 조용조, 부병제 또 나옵니다. 그래서 국가재정 안정시키고 군사력을 증강했다. 문제의 뒤를 이어서 양제라는 황제가 나오는데, 자, 아버지인 문제가 남북조 시대도 통일하고 여러 가지 제도를 정비해서 강화를 시켰지만, 양제는 자꾸 실패한 정책을 펼쳐서 나라를 약하게 만드는데, 우선 대표적인 게 대운하라는 토목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대해준치를 꾀해서 북방민족이었던 돌궐을 제압했지만 고구려 원정을 실패한다. 그러니까 대운하는 나중에도 계속 쭉 쓰이기 때문에 위에 지도를 보면은 대운하와 관련된 지도가 나오는데, 이걸 왜 만들었냐면, 중국은 황하와 창장강이라는 큰 강이 있어서 이 강을 통해서 물자를 운송을 했는데, 그래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물자를 운송하는 건 쉬운데 남쪽과 북쪽으로 물자를 운송하는 건 어려웠단 말이야. 그래서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남쪽에 있는 강남 지역의 물자와 화북 지역의 물자를 원활하게 교류하기 위해서 남과 북을 이어주는 대운하를 만들게 되지. 그래서 이런 걸 만든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닌데, 대운하만 만들면 되는데 자꾸 대외 진출을 깨서 전쟁을 많이 하고, 그 전쟁이 성공한 것도 아니고 고구려 원정이 실패하듯이 계속 지게 되니까 국력이 낭비하게 되고 농민의 반발을 초래해서 수나라가 멸망하게 돼. 그래서 진나라와 조금 비슷한 점이 있어요. 얘네들이 제도를 정비해서 후대에 물려준 건 비슷한데, 전쟁을 너무 많이 하고
토목공사를 너무 많이 해서 백성도 힘들어서 농민 반란으로 망했다. 이거는 그 전에 배웠던 진나라와 공통점이겠지. 자, 그래서 수나라는 망하게 되고 그 이후에 당나라가 출현하게 됩니다. 자, 당나라는 굉장히 오래간 왕조였어. 618년부터 907년까지 가는데, 자, 누가 세웠냐면 이연이라는 사람이 세웠는데, 이 사람은 나라 세운 거 말고는 중요성이 없고 두 번째 왕이었던 태종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름이 이세민. 이 사람 우리나라 역사에도 많이 나오는데, 이 사람도 고구려에 쳐들어와서 막 우리나라를 정복하려고 하다가 실패했던 사람이지. 하지만 이 사람이 고구려한테는 졌지만 다른 나라는 다 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격적인 대회에 팽창 나서서 동돌걸과 서북지방의 북방민족을 복속시켰고 수나라의 율령체제를 계승하고 발전시켜서 정관의 치라고 하는 번영을 일구었다. 자, 율령체제는 여기 위에 나와 있는데, 율령체제를 설명하자면 쉽게 설명하면 한마디로 법이에요. 근데 법이라는 게 사람이 잘못했을 때 처벌하는 형법만 있는 게 아니고 나라를 운영할 때 필요한 행정과 관련된 법도 법이라고 부르는데, 율령체제라는 것은 사람이 잘못했을 때 벌을 주는 형법과 국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행정법을 다 포함한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율령체제를 완성시켰다는 건 국가의 법제도가 완성됐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율령체제는 뭐가 포함이 되느냐, 옆에 나와 있는 뭐 당나라의 국가행정조직은 이렇다, 당나라의 균전체제는 이렇다, 이런 것도 사실은 크게 보면 율령체제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그냥 마음대로 한 게 아니고 나라의 법으로 만들어서 시행을 했을 거니까. 그래서 율령체제에 대해서는 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국가의 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그 위에 고종 때에는 서돌골, 백제, 고구려 등을 멸망시키고 영토를 더욱 확장하였다. 그래서 당나라의 영토가 이 위에 나와 있듯이 크게 확장이 되는 거지. 원래 중국의 정통적인 영토는 요 정도 수준이었는데 서역 지역도 차지하고 돌궐도 정복하고 한때는 고구려도 멸망을 시켰으니까 당나라의 영토는 굉장히 많이 확장이 됩니다. 이러한 번영은 이후에 현종 때까지 이어진다. 자, 그래 아까 얘기했듯이 당나라는 율령체제로 국가를 운영한다. 법으로 운영을 했다라는 거야. 그전에는 법을 운영을 안 했나? 그럴 리 없지. 춘추전국 시대부터 법가 사상이 나타나니까, 그리고 그전부터 법이라는 건 존재했지만 그걸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정비한 건 율령체제라고 하는데, 당나라 때 이게 완성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율령체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국가를 운영하는 법도 다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중앙정치제도도 법으로 다 운영이 돼. 그래서 삼성육부라는 제도를 법적으로 만들어서, 관제를 만들어서 사용이 되고, 지방의 주연에는 관리가 파견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수나라 때 나왔던 균전제, 조용조, 부병제 이런 제도들도 다 체계적으로 정비해서 나라를 운영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자영농을 육성하고 재정과 군사를 튼튼히 했는데, 이러한 체제가 너무 완성되고 좋은 체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당나라의 제도를 당나라만 시행하는 게 아니고 동아시아 각국에 영향을 준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일본 이런 나라에 다 영향을 주는 거죠. 우리나라라고 하면 뭐 통일신라, 뭐 발해, 뭐 고려 이런 나라들이 뭐 길게 보면은 조선까지 다 당나라 때 완성된 율령 체제를 기반으로 나라를 운영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뭐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느냐? 아까 봤던 이 삼성육부 체제가 대표적인 국가 운영 방식이겠지. 내용을 보면 삼성육부라고 하는데, 위에 삼성이라는 성이 세 개가 있는 거예요.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이라는 주요 관서가 있고, 얘 밑에 육부라는 게 존재해서 실무를 담당하는. 여러분들은 이런 삼성육부라는 제도는 당나라 이전에는 없었던 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도표가 나오면 이건 너무 당나라의 중요한 특징이기 때문에 이런 도표를 보면 아, 이것이
당나라의 통치 제도구나하고 감을 잡을 수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자 당의 균전체제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이게 균전지금이니까 균전제고 부병제고 조용조겠지. 무슨 얘기냐? 자 균전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균전은 땅이에요. 땅을 농민들한테 주는 거야. 그러면 나라에서 땅을 줬으니까 농민은 그 대가를 줘야 되잖아. 그래서 조용조라는 세금을 내. 세금의 종류가 세 가지인 거야. 곡물로 납부하는 조라는 게 있고 노역을 하든지 아니면 노역하기 싫으면 비단이나 삼배로 내는 거 용. 그 다음에 또 조, 비단이나 삼배로 납부하는 조.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금을 내고 세금만 내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나라가 전쟁을 할 수도 있으니까 전쟁이 나면 군대에 가서 나라를 위해 싸우라는 부병제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균전체제는 나라에서 땅을 지급해주는 대신에 조용조라는 세금을 걷고 부병제를 기반으로 군대에 끌고 가는 제도를 균전체제라고 불러요. 이 제도들이 당나라의 아주 큰 특징이고 물론 이 균전체제는 그 전에 수나라 때 완성이 되고 북조에서부터 계속 사용했던 제도인 것도 잊으면 안 되지. 당나라에만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균전체제를 가장 잘 써먹고 대표적인 제도로 써먹은 왕조는 당나라라는 얘기예요. 페이지를 넘기면 자 이렇게 잘 나갔던 당나라가 계속 잘 나가지 못했겠지. 그래서 외적의 위협을 계속 받게 돼. 7세기에는 돌궐과 토번의 위협을 받고 8세기에는 위구르가 당나라를 위협했는데 얘네들을 상대하면서 점점 흐트러지다가 결국 큰 반란이 일어나게 돼. 안사의 난이라는 큰 반란이 일어나고 이런 와중에 당나라의 제도였던 균전제와 부병제가 무너지면서 이제 의무적으로 군인이 내든 부병제 대신에 돈을 받고 월급을 받고 원하는 사람만 군대가 되는 모병제가 도입됐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당나라가 흔들리는 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게 안사의 난이라는 큰 반란이 계기가 된다. 옆에 설명이 나와 있죠. 당나라 현종 시기에 절도사였던 안록상과 그의 부하 사사명이 일으킨 반란인데 옆에 연도를 보면 8년 가까이 군대가 반란을 일으켰으니까 당나라가 많이 흔들렸겠지. 그러니까 당나라가 618년에 세워지면 계속 균전제와 삼성육부제도 뭐 이런 것들을 율령체제를 바탕으로 잘 나가다가 안사의 난 시기를 계기로 당나라가 쇠퇴하게 되는 거예요. 쇠퇴했지만 907년까지 잘 버티긴 했는데 여하간 옛날 수준의 번영은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지. 그래서 안사의 난을 계기로 정부는 급격히 악화되고 지방에 있었던 절도사들의 세력이 강해졌다고 하는데 절도사는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냐면 변방을 지키기 위해 설치한 사령관. 근데 이 사람들이 안사의 난 이후에 나라에서 군대를 제대로 통솔하지 못하고 나라의 재정이 악화가 되니까 사령관들이 자기네들이 알아서 군사만 담당하는 게 아니고 재정, 행정 다 담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일개 군사령관에 멈추는 게 아니고 거의 나라의 왕과 같은 권력을 가지게 되는 건데 얘네들이 독자적인 지배력을 강화하니까 당나라라는 껍데기는 남아있지만 사실상 나라는 여러 절도사들이 나눠 가진 형태로 약해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정부는 이제 옛날 제도로는 안 되는 거야. 옛날에는 나라가 잘 나갈 때 균전제, 뭐 부병제, 율령제도 이런 걸로 나라를 운영해 나갈 수 있었겠지만 이제는 그게 안 되니까 세금 제도를 아예 갈아치워버려. 그래서 조용조 대신에 양세법이라는 걸 시행한다. 자, 양세법도 설명이 나와 있지. 그래서 호구별로 자산에 따라 세금을 거둔 제도로 여름과 가을 두 차례 징수하였다. 자산의 많고 적음을 기준으로 한 차등과세라는 점에서 조용조와 구분되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조용조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균전제의 기반을 가지고 있어. 균전제는 땅을 배급해주는 거니까 나라에서 똑같은 땅을 배급했겠지. 그러면 당연히 땅을 똑같이 줬기 때문에 세금도 똑같이 걷었을 거예요. 조용조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조용조의 양이 달라질 수가 없지. 똑같은 양의 땅을 나눠줬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균전제가 더 이상 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나라에서 세금을 거둘 때 이제는 재산을 따지기 시작하는 거야. 나라에서 인정을 하는 거지. 이제 우리는 균전제로 땅을 못 나눠주니까 니네가 기존에 갖고 있던 재산을 기초로 세금을 걷겠다. 나라에서 인정을 해버린 거야. 우리는 더 이상 균전제를 시행할 수 없고 균전제가 시행이 안 되니까 옛날 세금 제도인 조용조도 우린 시행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냥 니네가 갖고 있는 세금, 잘 사는 사람은 땅 많이 갖고 있고 못 사는 사람들은 땅 없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걸 기반으로 세금을 새로 걷겠다. 그래서 양세법을 시행하는 거. 그럼 세금은 거치겠지. 대신에 이제 나라에서 균전제라는 건 이제 시행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나라 때는 초기에는 균전제, 부병제, 조용조 이런 걸 시행이 되지만 안사에 난 이후에는 그런 것들이 시행이 안 되고 양세법이 시행하게 된다. 양세법이 시행됐다는 얘기는 자동적으로 균전제도 시행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결국 당나라는 절도사 힘이 강해져서 약해졌기 때문에 절도사 중에 가장 강력했던 주전충이라는 사람에게 멸망하고 맙니다. 자, 당나라의 사회와 문화 부분을 보자면, 자, 당나라는 귀족 중심의 사회라. 그러면 조금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수업을 잘 들은 사람들은. 왜냐하면 분명히 당나라 전에 수나라가 과거제를 실시했잖아. 과거제를 실시했다는 얘기는 그 전에 시행됐던 구품중정제는 없앴다는 얘기고 구품중정제를 기반으로 귀족들이 지배층이 됐는데 그걸 없애고 과거제를 시행했는데 왜 수나라 이후에 당나라도 계속 과거제를 시행하거든? 그러면 당연히 귀족중심 사회는 무너져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귀족들은 구품중정제가 없어지고 과거제가 시행됐어도 자기네들이 생존하는 방법을 찾아냈어. 어떻게 찾아내느냐? 자, 귀족들은 구품중정제는 없어졌지만 과거와 음서를 통해서 관직을 독점하고 특권을 누렸다. 우선 과거제도가 시험을 통해서 관리를 선발하지만 옛날에는 책이나 공부할 수 있는 비용이 비쌌기 때문에 결국에는 과거시험 공부는 대부분 귀족들만 가능해. 또한 만약에 내가 머리가 안 좋아서 귀족이긴 한데 머리가 안 좋아서 과거시험 통과를 못한다. 그래도 걱정이 없어. 왜냐하면 음서제도라는 게 존재해서 아버지가 높은 관직에 올라가면 자식은 자동으로 관직에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구품중정제가 없어지고 과거제가 생겨나도 귀족들이 자기네 지위를 유지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었다는 거지. 그리고 심지어 과거제에서 최종 선발 과정에서 문벌이 중시되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당나라 때 과거제도는 최종 선발에 면접을 봤는데 그 면접관이 귀족이야. 그럼 귀족끼리는 자기네들끼리 얼굴도 알고 안면도 텄겠지. 그런데 최종 선발 과정에서 내가 알고 있는 얼굴이 있어. 아니면 자기 친구가 귀족인데 얘기를 해. 내 아들이 이번에 시험을 쳤는데 최종 합격하려고 지금 면접을 봤다. 점수를 잘 줘라. 그러면 당연히 자기네 같은 귀족인 사람에게 많은 점수를 주기 때문에 최종 선발 과정에서 귀족들이 높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고 이 사람들이 또 출세를 하게 되는 거야. 여전히 과거 시험에서 몇 등을 했느냐 가지고 출세가 정해지는 사회이기 때문에 귀족들은 이런 제도를 통해서 계속 지위를 유지해 나가는 거지. 그래서 여전히 당나라도 귀족들이 지배층으로 역할을 했다. 대신에 위진남북조 시대와의 차이점이라면 위진남북조 시대에는 구품중정제로 지위를 유지했다면 당나라는 과거시험을 이용해서 지위를 유지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당나라 때는 화북지방에서 2년 산모작이 가능해서 뭐 농업생산이 크게 늘었고 상업도 발전했고 그래서 약속어음인 비전이라는 것이 사용되고 행이라는 것이 나타났다. 이런 단어들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걸 주고 이게 어떤 시대냐라고 물어볼 거니까.
자, 그다음에 아라비아 페르시아 등지의 서역 상인들은 비단길, 바닷길 등을 통해 당과 교역하였고, 나중에 비단길과 바닷길은 따로 설명할 때가 올 거예요. 자, 정부는 시박사를 설치하여 무역을 관리하였다. 자, 근데 이 시박사는 비단길, 바닷길이 있으면 얘는 바닷길과 관련이 있어. 왜냐하면 이 시박사는 항구에 설치하거든. 그럼 당연히 비단길은 사막을 통해서 교류하는 길이기 때문에 항구와는 관련이 없겠지. 바닷길로 오는 상인들의 시박사로 관리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외국 상인들이 많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수도 당안을 비롯한 대도시에는 각국에서 온 상인 유학생 예능인들이 모여들었다. 자, 유학생. 당나라의 제도를 우리나라나 일본이 배워서 써먹기 때문에 당연히 유학생을 보내서 당나라에서 교육을 하게 만들어요. 자, 그리고 서역과의 교류가 많아서 서역 풍습이 유행하였다. 그래서 당나라 때 만들어진 도자기를 당삼체라고 부르는데 얘네들 만드는 거 보면은 중국 사람이 아니고 자꾸 서양인들과 중동 사람들, 그리고 뭐 낙타 같은 이국적인 동물이나 사물을 만들어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서역 풍습이 유행하고 외국과의 교역이, 특히 서역 지역과의 교역이 많았다는 증거가 되겠지. 자, 당나라 때 문학은 시가 유행을 해. 그래서 뭐 전통 문학 중에 당시가 유명합니다. 당나라 때 만들어진 시라는 거야. 그래서 시는 거의 당나라 때 완성이 됐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유명한 시인이 뭐 이백, 두보 이런 사람들 다 당나라 때 사람들이고. 자, 과거제에 힘입어서 유학도 발달을 했다. 왜 그러냐면 과거 시험에서 봤던 시험 과목이 유학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저번에 한나라 때 유교가 관악화가 됐다 그랬지. 그래서 이때부터 한나라 때 훈고학이라는 게 유행했다 그랬어. 훈고학이 뭐냐면 한나라 때 유교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 전시대였던 진나라 때 분서갱유로 해서 책도 다 불태워버리고 유교 공부한 사람도 다 생매장을 시켜가지고 유교의 가르침이 안 남아있는 거야. 근데 우연찮게 한나라 때 숨겨놨던 책이 발견됐어. 근데 문제는 뭐냐, 책은 있는데 그걸 해석해줄 사람이 안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훈고학이 발전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유교 경전에 적혀있는 문장의 의미가 뭐냐, 무슨 의미로 무슨 맥락에서 이런 경전에 적혀있는 글씨, 그 문장이 쓰여졌을까, 이런 걸 연구하는 학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훈고학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한나라 때부터 훈고학을 했는데 당나라 때 돼서야 완성이 된 거야. 그래서 공영달이라는 사람이 당시 훈고학에서 해석된 경전 해석을 다 모아서 오경정이라는 책이 만들어. 근데 이 오경정이가 과거 시험서로 쓰이는 거야. 그럼 과거 시험 붙고 싶은 사람들은 다른 거 안 보고 오경정이만 봐야겠지. 그러다 보니 문제가 뭐냐, 사상이 획일화됐어. 사람들이 다 똑같은 교과서로 공부를 하니까 사상이 다양해지질 못하고 획일화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나왔던 걸 종합을 하면 당나라는 호한 융합의 문화를 집대성했다. 한족의 전통 문화와 이민족의 문화를 섞었다는 거지. 그리고 서양의 문화까지 수용해서 개방적이고 국제적인 문화를 발전시켰다. 외국의 문화가 들어오면 개방적이고 국제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만약에 자기네 민족의 문화만 중시하면 폐쇄적이라고 얘기하겠지. 그래서 남북조시대에 이어서 불교와 도교가 더욱 발전했고, 특히 도교도 많이 불교만 발전하는 게 아니고 도교도 많이 발전하는데, 당나라 황실이 자기네가 도교의 시조인 뭐 노자의 후손이다 막 이렇게 얘기해. 그리고 불교와 도교 같은 종교뿐만 아니고 외국에 새로 들어온 종교인 뭐 조로아스터교, 이거는 페르시아 종교, 뭐 마니교도 역시 페르시아에서 온 종교고, 경교는 기독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이슬람교,
다양한 외래 종교도 유행했다. 그래서 당나라 때 들어온 이슬람교가 신자가 만들어져서 중국에서 계속 이슬람교 믿는 사람들이 남아있어. 자, 그리고 여전히 불교가 발전했기 때문에 현장 의정 같은 승려는 인도를 순례하고 아직 남북조 시대 때 그렇게 뭐 법현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인도에 열심히 갔지만 불교를 다 못 갖고 온 거야. 그래서 불교 경전을 못 갖고 온 불교 경전을 가져가기 위해서 인도로 가기도 했다. 특히 여기서 현장은 서유기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지. 서유기 처음에 보면은 막 그 삼장법사가 현장인데 이 사람이 막 당나라 태종과 막 인사하고 막 이런 그 내용도 나오기는 해요. 자, 그래서 당나라의 문화가 그 뭐야 국제적이라는 거는 여기에 경교 유행 중국빈데 이게 바로 기독교라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한번 봅시다. 뭐 이런 내용이야. 도에는 변치 않은 이름이 있고 성인도 변치 않은 격식이 있다. 모두 상황에 따라 가르침을 펴서 구제하고 있을 따름이다. 대진국의 사제 아라본이 멀리서 장안까지 와서 경전과 성상을 바쳤다. 그 교류를 살펴보니 만물을 구제하고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니 천하에 행하여져도 지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서 말하는 교리, 경전, 이건 성경이지. 교리는 기독교의 교리. 그 정도로 국제적이었다는 거야. 이 시대에 이미 기독교가 당나라의 그 전례가 될 정도로, 물론 그 이후에 기독교가 막 대대적으로 전파되고 그러지는 않지만 어쨌든 들어올 정도로 외국의 문화를 잘 받아들였다라는 거지. 자, 그다음에 장안성의 모습을, 장안성이 당나라 수도인데 여기를 잘 보면 이렇게 격자무늬로 잘 꾸미기도 했고 이 수도 안에 도가는 도교 사찰이겠지. 절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외국에서 들어온 조로아스터 사원도 있고 경고 사원도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절도 있지만 도교 사원도 있고 조로아스터교 사원은 이렇게나 많고 심지어 경교 사원도 존재했다라는 거지. 자, 그럼 옆에 역량 기르기를 봅시다. 자료를 참고하여 수양제가 대운하를 건설한 까닭은 뭐야? 이렇게 쓰면 됩니다. 강남과 화북의 물자 유통을 위해. 왜 그런지 까먹었다면 다시 보여주면 자, 중국에는 강이, 큰 강이 두 개가 있단 말이야. 황허강과 창장강이 있어. 그래서 동서로 연결되는 거는 쉬워. 근데 남북으로 연결되기 어렵단 말이야. 땅이 있잖아요. 육지로 물건을 옮기는 건 양이 적어서 힘들어요. 그래서 대운하를 연결하는 거예요. 남과 북을 연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대운하를 연결하면 여기 물길이 생기니까 남과 북으로도 물자 유통이 가능하겠지. 그런 얘기고. 자, 수당 때 정비된 통치 제도를 행정 조직과 토지 군사 조세 군사 제도로 정리해 보자. 자, 통치 제도는 행정 조직은 삼성육부, 그지? 그다음에 주현제, 지방 통치는, 그다음에 토지조세 군사제도, 토지제도는 균전제, 조세는 세금이니까 세금은 어떻게 얻었어? 조용 조로 걷지. 군사제도는 부병제. 자, 여기까지가 정답인데 하나 더 설명을 추가적으로 하자면 이런 제도가 박살이 나지. 안사에 나는. 그래서 세금제도는 포기하고 뭘로 갔느냐? 양세법으로 가죠.
구병제는 모병제로 가지. 준전제는요? 나라에서 땅을 안 나눠주니까 이제 땅은 알아서 하라는 거야. 포기한 거지. 자, 그러면 자료 3에 나타난 당문화의 특징을 찾아라. 국제적이다. 그럼 까닭은 뭐야? 비단길 바닷길로 대외 교류가 활발했기 때문에, 그치? 그런 이유 때문에 당 문화의 특징이 국제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44페이지 보면, 자, 수당 때 발전한 동아시아 문화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수나라 당나라는 중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동아시아에는 중국 말고도 다른 나라가 많죠. 일본이라든지 뭐 한국, 그치? 이런 나라들까지 수나라 당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였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왜 그랬는지 한번 봅시다. 자, 한나라 때부터 나타난, 한나라 때부터 이런 기미가 있었대. 동아시아의 공통된 문화 특징은 당과 주변 각국이 정치 군사 면에서 긴밀한 유대 관계를 맺으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당나라는 육도읍을 설치하여 몽골, 서역, 베트남 등을 지배하였고, 신라발해, 일본 등은 교류를 통해 당의 제도와 문화를 받아들였다. 이게 결정적인 이유가 된 거지. 당나라의 앞선 문화를 받아들이려고 한 거야. 자, 그 와중에서 유교, 불교, 율령, 한자 등의 문화 공통 요소가 동아시아 각국에 정착되게 되었다. 자, 동아시아 문화권이라고 중국, 일본, 한국을 묶는다는 이야기는 뭔가 공통점이 있다는 거잖아, 그치? 얘네 셋에 하나 더 끼면 베트남, 얘네 넷에 공통점이 있다는 거잖아. 얘네 넷에 공통점이 뭐냐, 보니까 다섯, 네 가지가 있었다는 거야. 얘네는 다 유교고 불교를 믿고 율령을 만들었고 한자를 사용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먼저 유교부터 보자면, 자, 유교는 주변 여러 나라에 동시에 전파되어 동아시아 지역의 정치 이념이자 사회 규범으로 기능하였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유교를 만든 나라도 아닌데 유교 사회라고 얘기하잖아. 일본도 마찬가지고 베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유교는 정치적으로 황제와 국왕의 권한을 뒷받침했으며 사회적으로 사회 질서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하였다. 그래서 유교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고. 자, 두 번째, 불교. 불교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보자. 불교는 위진남북조 시대 이후 경전의 번역이 활발해지면서 점차 중국화하였다. 중국화한 불교는 주변국에 전파되어 동아시아 지역의 종교적 기반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불교 믿고 일본은 불교 진짜 많이 믿고 베트남도 믿을 거. 그래서 각국에서는 사찰과 탑뿐만 아니고 불상과 석굴 사원의 건축이 활발했다. 그 다음에 율령 체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당대에 확립돼서 주변국에 전파했다. 율령체제는 통치체제를 포함하는 법률이라고 얘기했지. 그 다음에 한자는, 한자는 동아시아 지역의 공용문자로 기능하였다. 일본, 우리나라, 베트남, 중국 다 한자를 사용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각국의 공통적인 특징인 네 가지. 첫 번째, 유교, 불교, 율령 체제가 동아시아 문화권의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네 넷을 다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아, 같은 문화권인가 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그럼 이 정도로 문화가 같은 문화권을 묶일 정도면 교류가 활발했겠지. 그래서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교류가 활발했대. 먼저 격구, 말 타고 막 뭐 공치기를 하나 봐. 근데 말을 차고 공채로 공을 치는 격구는 페르시아의 기원을 두고 있는데 이게 당나라로 갔겠지. 왜? 당나라는 국제적이니까. 그래서 당나라의 전례가 됐는데 이게 한국, 일본에도 전해졌대. 교류가 활발하니까 이렇게 전해지는 거야. 예빈도.
당 관리가 외국 사신을 맞이하는 모습으로 오른쪽부터 북방 유목민, 신라인, 서역인을 추는다. 이렇게 외교 사절들이 자주 모였다는 이야기지. 자, 그다음에 최치원. 최치원이라는 사람 왜 나오냐? 자, 최치원은 신라 사람인데 당나라의 과거에 합격해서 관리 생활을 했대. 당나라는 되게 특이한 게 빈공과라는 과거 제도를 만들어서 외국의 인재들도 와서 시험을 칠 수 있게, 과거 시험 칠 수 있게 하고, 시험 잘 보면 자기네 관리도 시켜. 그래서 이런 사람이 최치원만 있는 게 아니고 일본 사람 중에도 있고 한국 사람 중에도 있고 발해 신라 사람 중에도 있고 발해 사람 중에도 있고 베트남 사람 중에도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은 당나라 과거에 합격해서 당나라 관리를 하면서 이 당나라 중국 사람들과 교류하며 명성을 높였다. 자, 다음에 도쇼 다이사와 감진상. 이건 뭐냐면 감진이라는 사람은 당나라 스님이야. 근데 이 사람이 유명하다 보니까 불교를 믿는 일본에서 우리 일본에 와서 좀 법을 좀 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지. 그래서 감진이 중국 사람인데 일본의 초대를 받아서 일본 절에 가서 그 불교를 전파를 한 건 아니고 계율을 전해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본의 유명한 정인 도쇼다이사, 이게 뭐 도다이사라고도 하는데 이 절이 일본의 아주 유명한 절인데 이 절에 초대 주지 스님이 이 감진이라는 중국 스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당시 한국, 신라, 발해, 일본과 당나라의 교류가 활발했다라는 거죠. 와서 막 과거 시험도 봐서 관리도 하고 와서 막 뭐 절을 세우기도 하고 이 정도로 교류가 활발했던 시대라는 거. 이렇게 교류가 활발하다 보니 동아시아 문화권이 완성된다고 얘기하는 거지. 이런 기미는 그 한참 전에 한나라 때부터 있었어. 하지만 이때 거의 완성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